출가는 아닌데 가출은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집을 탈출하고 싶은 정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이 더러워 그러고 나오면 가출이고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까지 왔지? 깊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출가 정신이구나. 김미경의 북드라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위로를 받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라. 제가 법정스님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였쯤이었나? 그쯤이었는데 그때도 어린 마음에 너무나 그 글에 위로를 받았었어요. 당시 저한테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소개해 준 친구는 종교가 집안이 불교였거든요. 근데 뭐 종교를 막론하고 당시 무소유 한 권 끼고 다니는 게 멋진 트렌드였답니다. 이번에 이 법정스님의 책 스스로 행복하라는 책은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판입니다. 생전에 스님이 뭐 법회, 강연, 여기저기 기고한 글들 남기신 말들을 모아서 엮은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자연, 책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1971년부터 2007년까지 스님이 남기신 글들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1932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포상고 졸업하시고 전남대 상과대학에 입학하셨는데 재학 중에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하시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가 있으셨어요. 스님이 뭘로 유명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대쪽 같으셨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95년에 고급 요정이 있었어요. 성북동의 대원각. 그걸 시주를 받으신 거예요. 대원각을 운영하던 분이 있어요. 김영한이라는 여성분이셨는데 이 사장님이 법정스님의 책 무소유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7,000평의 대원각 터와 40여 동의 건물을 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재산을 다 갖다가 시주를 한 거죠. 스님이 10년이나 거절하셨대요. 안 받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시주를 받아서 길상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법회를 주관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주지 스님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떠나셨습니다. 홀연히. 다 버리고 홀연히. 그리고 강원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 들어가셔서 땔감을 해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리고 가끔씩 법회 따나 산을 내려오시고. 당시 스님이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몰랐었대요.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사셨었죠. 그러다가 암이 발병해서 한 4년 정도 투병하셨어요.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78세 입적하셨습니다. 왜 법정스님의 책을 구하기 어려운지 아시죠? 그때 스님이 유언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니 구업을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책을 내지 마라. 절판해라. 근데 저는 너무 행운이었습니다. 이게 1976년에 출간됐거든요. 무소유가. 그걸 제가 그때 봤었으니까요. 저 무소유를 읽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무소유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게 바로 그거였답니다. 한 지인이 난을 선물한 거예요, 스님한테. 근데 스님이 외롭게 지내시다가 난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길렀답니다, 난을. 하루는 이제 일이 있어 밖에 나오셨는데 난을 바람 쐬운다고 밖에 내놓은 거예요. 햇빛이 뜨거우면 난이 처지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에 갖다 놓고 막 다시 물을 주고 하면서 그때 난을 보면서 스님이 그런 생각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난을 가진 줄 알았더니 난 네가 나를 가졌구나. 그래서 그 난을 주워버렸답니다.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 왜 이런 거 아세요? 내 아버지보다 10배 큰 어른. 아버지한테 터놓을 수 없는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왜 큰 어른의 기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시대 큰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꽤 계셨어요. 뭐 김수환 추기경님, 그다음에 성철 스님, 함석헌 선생님 꽤 계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큰 어른의 자리를 자본주의 사회가 되게 정교해지고 막 경쟁 사회가 되면서 그런 큰 어른 자리를 막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어떤
물질의 멘토들이 차지한 느낌? 아, 그래서 왜 우리가 좀 정신이 헤매는 느낌,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다가 법정스님 책을 딱 보니까, 아, 이렇게 물이 혼탁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맑은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쏟아부은 느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들 힘드니까 더욱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울린 글이 한 두 편 정도 있는데 출가정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출정신 아니고요. 스님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출과 출가는 굉장히 비슷하다. 가출도 그렇고 출가도 그렇고 일단 어때요? 내 삶을 수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출가는 자기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고 가출은 뭐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집을 그냥 마지못해 떠나는 거고 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이 출가를 하신 이유는 정말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 그리고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스님의 삶을 재구성을 하신 거죠. 이 출가 정신의 기본은 이런 겁니다. 집착과 얽힘에서 그냥 벗어나라는 거죠.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책의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서산대사의 선가 귀감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함과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고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해서도 아니다. 생과 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고 끝없는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이것이 출가 정신입니다. 이 각오, 이 정신을 늘 지녀야 합니다. 출가란 모든 집착과 얽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출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혼하고 집을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릇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게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이렇게 먼산 보면서 출가 정신. 출가는 아닌데 가출은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집을 탈출하고 싶은 정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이 더러워 그러고 나오면 가출이고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까지 왔지? 깊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출가 정신이구나. 사람이 살다가 되게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는 출가 정신을 택해야 되겠구나. 굳이 어딘가를 떠나지 않아도 출가할 수 있구나. 출가 정신만 있다면 여기 얽혀있고 막 집착하고 하는 것을 잠시 떠나서 출가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고 이전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구하는 것이 바로 출가 정신이구나. 다행스러웠던 거는요. 제가 기본적으로 출가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힘들면 여기가 맞나라고 자꾸 나를 돌아보는구나. 내가 나를 구하려고 하는 힘이 내가 꽤 있는 사람이구나. 확인시켜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답니다. 또 하나 스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요.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좋았어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왕성하게 교류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김수경, 추기경인가는 각별하게 인연을 맺고 교류를 하셨죠. 97년에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서 그 개원 법회를 열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셨고요. 또 법정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도 하셨고요. 서로가. 기억나십니까? TV로 많이 봤었는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책에 보면은 법정 스님이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나 신앙이 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법당에 혹은 교회에 있나요? 법당이나 교회에 있는 것은 불상이건 십자가이건 그것은 한낱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법당이 절에만 있나요? 부처님이 계시고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법당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새겨두십시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비롯한 우주 질서와 존재의 실상을 철저히 인식하고
본래의 자아에 눈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종교는 그럴듯한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일이 곧 자비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합니다. 글쎄요, 이래서 큰어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이게 아니라, 왜 우리 그러잖아요? 편가르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왜 싸우기 위한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마음은 굉장히 팍팍해지고, 살다 보면 종교가 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주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해주는 게, 거기다 대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물어볼 때 이런 큰 어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힘들수록 책 읽어라. 책 안에 또 다른 네가 있고 그 또 다른 내가 너를 아프지 않게 스스로 치유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정하게 그런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즘에 이 책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 술술 읽히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책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해요. 지효스님이 쓴 새집 줄게 헌집다오라는 글인데요. 이 지효스님은 원래 상담 이걸 공부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의 원장이기도 하시고요.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철학을 갖고 있어요. 뭔가 상담이라는 건 낡고 칙칙한 집에서 밝고 산뜻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새 집 줄게 헌집다오. 그러니까 너의 아픈 마음을 내놔라, 내가 새 집 지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스님은. 근데 그걸 상담을 통해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상담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웬만하면 한 열 꼭지 이상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버럭 화가 날 때, 실수를 반복하는 내가 미울 때, 생각이 많아 너무 괴로울 때, 스트레스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미운 사람도 끌어안아야 할 때, 일상에서 감정이 들끓을 때, 여러 가지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상담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두 책입니다. 하나는 이 스스로 행복하라는 책, 그리고 또 새 집 줄게 헌집다오. 이 두 책을 읽어보면서 이 어렵고 힘들고 가끔씩 울컥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이때를 여러분 이 책을 지팡이 삼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법정 스님의 책 중 어떤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책이 꽤 많았거든요. 아마 한두 권 정도는 읽을 법도 한데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유튜브 대학의 학생분들, 이걸 읽으시고 나서요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 스님의 이 글 중에서 출가정신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나의 출가정신에 대해서 한번 내가 써봤었어요. 출가정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이런 걸 느꼈다, 혹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나도 출가정신이 있었구나, 자기 에세이를 간략하게라도 A4 반장 정도로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북드라마를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화되면 개편을 하거든요. 한층 더 여러분에게 더 퀄리티도 있고 여러분에게 더 편하고 다가가고 친구 같은 북드라마가 되기 위해서 개편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평소 생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걸 또 열심히 읽고 반영해서 더 좋은 북드라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대학생분들은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MK 유튜브 대학 홈페이지에 따로 전체 학사 과정에 일정에 문제없이 제가 다 그쪽은 올려드릴 거고요. MKTV에서만 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북드라마 여기까지 왔거든요.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북드라마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책이 인쇄소에서 짠 하고 도착했습니다. 이 책에 실려진 글들은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 댓글로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라고 공감해 주신 글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135명이세요 같이 썼다라는 느낌? 에필로그에 이렇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135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읽다가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바로 밑줄을 긋고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여러분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줄을 간다. 그래서 SNS에 여러분 올리시고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면 습관 머그컵을 만들었어요. 습관 머그컵 세트를 3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약 구매 인증샷 이벤트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